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일기입니다. 네, 오늘은 은퇴 5년 전에 꼭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은퇴 5년 전이면은 충분한 시간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충분한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요즘 은퇴에 대해서 계속 뭐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계속 하고 뭐 컨텐츠도 만들고 있는데 이런 은퇴 컨텐츠를 만들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은 정말 은퇴 준비는 빨리 해야 된다. 빨리. 네, 뭐, 3년 전, 2년 전, 은퇴를 코앞에 두고 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준비가 될 수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항상 빠르면 빨라서 좋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지금부터 은퇴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의 은퇴 이후의 삶을 완벽하게,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은퇴 5년 전에 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뭐, 꼭 5년 전이 아니라도, 뭐 3년 전에 계신 분도 읽어도 괜찮고요. 제가 읽었던 은퇴 관련된 책 중에서는 그래도 여러 가지 뭔가 참신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내용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생활은 일단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과 완전 다릅니다. 어떤 말에서 다르냐면은, 회사 생활은 사실 뭐, 상사가 시키는 일, 내지는 회사에서 주어진 업무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자유라는 게 주어지죠. 자유. 자유라는 게 주어진다는 거는 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가 그냥 낯서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미국에서 그 노예들을 해방하지 않았습니까? 흑인 노예들을 해방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노예들이 오히려 뭔가 막 시위를 했다는 거죠. 뭐 시위라기 하긴 그렇지, 뭐 되게 반발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집에서 노예로 살 때는 그래도 먹고 사는 걱정 없었어요. 노예가 이제 해방되고 노예제도 폐지되니까 내가 이제 길거리 나가게 된 거죠. 할수 있는 게 당장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유라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자칫하면은 굉장히 뭔가 안정이라는 걸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은퇴 생활도 이거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상사도 업무도 없는 대기 발령자가 된 듯한 상황,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느낀 최악의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무엇이었나? 더 이상 이 일을 할수 없게 된다면 그럼 나는 어쩌지?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되어 버린 것에 소스라치게 놀라게 된다. 하지만 은퇴 전에는 이러한 두려움에 빠지는 것도 상사의 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다가 벌어지는 일이다. 은퇴 후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은퇴 생활은 직장 생활과 달리 전적으로 자기소관이다. 스스로 납득이 되면 무엇이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수 있는 것이 은퇴 생활이다. 즉, 은퇴 생활이 행복할지 불행할지 결정할 열쇠의 주인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같은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은퇴를 맞이하게 된다. 주인으로서 은퇴 생활을 할수 없다면 어떨까? 그 은퇴 생활은 상사를 잘못 만나 형편없는 조직과 같이 운영될 것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납득이 되면 무엇이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수 있는 것이 은퇴 생활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퇴 이후에 내가 행복할지 행복하지 않을지를 결정한 것도 나한테 달린 일이란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인 게 뭐냐면은 회사 다닐 때는 뭐 뜻하잖아, 보너스 나왔다. 혹은 뭐, 휴일이 연이어서 열흘이 왔다. 이러면은 행복하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나에게 결정권이 없지만,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 내가 굉장히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 상황이었다면은, 은퇴 후에는 전적으로 내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복도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셔야지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 거다. 라는 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퇴 나이가 보통 이제 60세잖아요. 그 60세가 어떻게 정해진 건지 아십니까? 누가 60세를 정했을까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정해놨으니까 60세가 은퇴 딱한거 아닙니까? 저도 이걸 계속 모르다가 이 책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은퇴 연령이 왜 60세 전후로 정해졌냐면요. 1889년에 독일에서 최초의 연금제도가 만들어지면서
65세 이후의 퇴직자들에게 연금을 주겠다고 했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비롯된 게 은퇴 연령이 60세 전후로 정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60세 전후, 65세가 그 많은 사람들이 도달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다고 해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그 독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50세가 채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은퇴라는 게 정말 선택받은 자만이 할 수 있었던 거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전에 이제 죽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요즘은 뭐 평균 수명이 워낙에 늘어났기 때문에 워낙에 또 젊게 사시는 분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65세가 당연하게 다가오는 나이고 또 그 이유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뭐 노인의 연령을 올린다는 얘기도 있고 은퇴 연령을 조절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65세, 70세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뭐 평생 현역이란 말도 나오고 뭐 그런 게 다 이제 은퇴 연령이 사실은 누가 딱 법적으로 정해놓은 게 아니고 법적으로 정해놓긴 했죠. 근데 뭐 이게 뭐 어떤 생물학적 근거나 이런 거에 의해서 딱 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냥 결정을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은퇴 연령이 뭐 65세, 60세라고 하더라도 제가 또 60세, 65세 됐을 때는 은퇴 연령이 뭐 80세, 85세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생각해보니까 제가 80세의 은퇴 연령이 정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갑자기 막 들기도 하네요. 지금 뭐 은퇴 연령 80세로 늘어났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 같지가 않거든요. 평균 수명이 뭐 120세, 150세까지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으니까요. 은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은퇴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또 가장 중요하기도 한 일이 바로 목표 세우기잖아요. 목표를 세워야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도 할 것이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은퇴 목표를 설정한 것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은퇴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란 거죠. 그래서 자신만의 은퇴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뭔가 다른 사람의 목표를 무작정 따라하는 게 아니고 혹은 뭐 미디어나 사회에서 정해놓은 그 목표를 내 것으로 그냥 그대로 갖다 쓰는 게 아니라 나만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목표를 나에게 꼭 맞게 정해야지 뭔가 그냥 다른 사람 거 베껴서 혹은 언론에서 이러니까 내 목표도 이거야 라고 하시면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뭐 이런 거죠. 도시에서 살고 싶은 사람도 있고 은퇴 이후에 시골에서 살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도시에서의 드는 생활비와 시골에서 드는 생활비가 완전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은퇴 이후에는 뭐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싶은 사람도 있고 내가 은퇴 이후에는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은퇴 준비가 완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은퇴 이후의 삶을 항상 그려놓으시고 그것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목표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항상 이제 그 고민하시고 준비하신다는 이야기죠. 근데 왜 은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 책에서는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은퇴 목표를 대부분 인지하지 못해서 은퇴 목표를 간과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목표 자체가 은퇴 목표 세워야 돼? 이런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를 세울 생각도 하지 않는 거고 아무런 문제를 갖고 있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는 목표를 설령 인지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해내야겠다는 용기, 거기에 도전하겠다는 용기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표를 세우고 뭔가 실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설령 이제 목표를 찾아서 도전을 한다 할지라도 그 도전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사를 다닐 때 내가 회사에 어디까지 승진할 수 있을까? 승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가 회사 퇴직 이유는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은퇴 목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혹은 실천하지 않거나 준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은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결국 돈이겠죠? 돈을 빼놓고는 뭐 사실 은퇴 준비를 뭐 얼마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뭐 감히 이야기를 하기도 힘듭니다. 근데 이런 은퇴 이후의 수입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은퇴 수입이 갖추어야 할 3대 필수 요소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은퇴 수입이라는 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속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죠? 내가 살아있는데 은퇴 수입 끊겼다 이러면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퇴 수입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수입이 나야 된다. 두 번째는 은퇴 수입이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최소한 물가 상승률만큼 계속 올라가 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 중앙은행에서 계속 돈을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100만 원이 30년 뒤에 100만 원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뭐 새우깡 가격도 다르고 라면 가격도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퇴 이후에 그 수입은 물가 상승률만큼은 상승을 해줘야지 내가 그 매달 받는 수입의 수준이 보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 정도는 이제 상승이 보장되는 수입을 갖고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은퇴 수입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유동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은퇴 이후에 갑자기 아프면은 목돈이 들어가잖아요. 이 목돈을 근데 어디서 갖고 있었나요? 그리고 내가 모은 돈, 내가 모은 자산 이런 것들 헐어서 쌓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현금화가 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린벨트 묶인 뭐 땅을 갖고 있다 자산으로 이 현금으로 잘 팔기가 어렵잖아요. 이러면은 내가 급하게 뭐 큰 돈이 들어갈 때가 있어도 쓰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속 가능해야 되고 물가 상승률만큼 인상이 돼야 되고 상승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동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은퇴 수입이 갖춰야 할 세 가지 요소라는 겁니다. 그 은퇴에 대해서 자꾸 뭐 공부하고 연구하고 생각하다 보면은 돈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돈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심리입니다. 심리. 뭐 정신건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은퇴 이후에 심리가 굉장히 무너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직장과 일의 상실에 의한 좌절이죠. 아 내가 평생 다니던 직장에서 이제 잘렸거나 그만두게 됐어요. 거기서 오는 상실감, 또 내가 더 이상 사회에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없다. 내가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존재감 상실. 이것도 굉장히 또 큰 심리적 충격을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은퇴 후 불확실한 삶에 대한 참담함. 아, 내가 은퇴를 했는데 앞으로 뭐 먹고 살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왜 은퇴 이후에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약간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생기는 참담함이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이런 심리적 좌절로 인한 우울감이 자연스럽게 수반이 되겠죠.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아, 뭐 존재감도 없고 수입도 없고 미래도 불안하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우울감이 들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은퇴로 인해 책임 스트레스에서 이제 해방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약간 긍정적인 요소긴 한데 내가 그동안 상사에게 뭔가 압박을 당하고 뭔가 늘 해야겠다는 그 업무 스트레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해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건 긍정적인 거긴 해요. 약간 그래서 약간 이런 은퇴자의 심리적 갈등은 이 다섯 가지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첫 번째, 직장과 일의 상실에 의한 좌절. 두 번째, 존재감 상실에 의한 심리적 추락. 세 번째, 은퇴 후 불확실한 삶에 대한 참담함. 네 번째, 심리적 좌절로 인한 우울 증상. 다섯 번째, 은퇴로 인해 책임 스트레스에서 해방되는 것. 이 다섯 가지 때문에 보통 은퇴자들이 심리적 갈등을 겪는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꿈꾸는 자본의 성장일기는 1년 365일, 1일 1도 경제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장일기 여러분들의 성장을 매일매일 응원하고 있고요.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